소방관 몸식께서 알려주신 상체 근력 테스트는 단순히 근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꾸준히 하면 호흡근의 강화와 평상시 구워져 있던 등이나 어깨를 펼 수 있는 바른 자세도 만들고 폐와 심장의 압박 또한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다만 평소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갑자기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과격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 근육이 줄어들면 그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은 바로 당뇨병입니다. 근육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당이 필수인데요. 음식물로 섭취한 당이 대부분 근육에 저장되고 근육이 운동하면서 당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있는 하체에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당이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네, 또한 이 하체 근육이 부족해지면 인슐린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근육 생성이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뿐이 아니라 근육을 생성하는 데에도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근육량이 작으면 인슐린을 잘 쓰지 못하니까 당을 잘 해결 못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되면서 근육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거치면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오신 분들 이제 근력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체 근육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근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할 식량 자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허벅지에 모여 있고 섭취한 포도당의 약 70% 정도를 소모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의 기능과 양이 중요합니다. 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분해하는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지 않고 튼튼해야 당뇨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 또다시 테스트 다시 여러분의 하체 근육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상체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 하체 테스트 어떻게 진행을 하죠? 예, 저는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진단법 두 가지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종이 테스트라고 해서 허벅지 안쪽 근력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대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앉아주실 때는 의자 끝머리 쪽에 걸터 앉아주시고요. 무릎은 직각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허벅지로 종이를 잡을 때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세게 힘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왜냐하면 그러면 시작 외쳐주시면 제가 이거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와! 와. 시작! 오! 와! 시작! 오! 와! 아, 잠깐 이거 서로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